전기의 작용 보도록 하자. 전기 회로에서 전류가 흐르는 방향 알아보기. 빨간색 발광 다이오드. 자, 발광 다이오드. 전구와 같이 불을 켜는 데 사용하는 게 발광 다이오드예요. 빨간색 발광 다이오드랑 전기 두 개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연결해 볼 거예요. 다이오드는요, 하나는 공장에서 만들 때 하나는 길고 하나는 짧게 만들어놔요. 이 구리 선 같은 거를. 응? 긴 게 뭐예요? 플러스예요. 알았죠? 긴 게 플러스고요. 짧은 게 마이너스예요.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그냥 이거는 옥션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응? 파는 거니까. 알았죠? 발광 다이오드. 봐라. 학습용으로 나왔어. 다섯 개 색. 50개에 2,000원이래요. 짧죠? 길이가 하나는 짧고 하나는 길죠? 네. 어떤 게? 긴 게? 플러스 그게요. 50개. 10개씩 해서 파나봐요. 이게 뭐다? 발광? 다이오. 이거 하나 찍어놓을까? 맞죠? 발광 다이오드예요. 맞죠? 다이오드와 전지 두 개를 직면 연결해서 불이 켜지는지 볼 거예요. 일단은 플러스에다가는 플러스를 해야 되는데 여기가 마이너스인데 그지? 플러스를 했으니까 얘는 불이 켜지지 않아요. 마이너스를 마이너스에 플러스를 플러스에 불이 켜져요. 알았죠? 빨간색 발광 다이오드의 불을 켜기 위한 조건. 전지 두 개를 직렬 연결하고 빨간색 다이오드의 긴 다리는 전지의 긴 다리가 뭐여야 돼요? 플러스 전지의 전지의 플러스 그게. 그죠? 전기 회로에서 전류가 흐르는 방향. 전류는 전지의 플러스 극에서 나와서 전지의 마이너스 극으로 들어갑니다. 전기회로에서 플러스 전류가 뭐라고? 전류가 여기서 나와서 일로 들어가는 거예요. 화살표로 표시했어요. 전류가 흐르는 전선 주위에서 나침반의 움직임을 관찰할 거예요. 전기회로에서 전선을 나침반 바늘과 일치하게 나침반 위로 가져간 다음 스위치를 열거나 닫으면 바늘이 움직여요. 전지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에 연결한 집게에 달린 전선을 서로 바꾸어서 전류가 흐르는 방향을 바꿔서 한번 또 볼 거예요. 그죠? 나침반 위로 가져간다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거 다 위로 가져간 거죠? 나침반 위로 가져간 거죠? 어? 위로 간 거죠, 다? 생각해 볼까요? 막대자석 주위에 놓인 나침반 볼 거예요. 나침반 바늘은 남북을 가리키죠? 얘가 북을 가리키죠? 원래는. 그지? 맞아? 북을 가리키는데 자석을 놓으면 요것이 S극이니까 서로 다른 극을 바라보겠지? 요거 맞죠? 이렇게 연결하면 맞죠? 얘도 이렇게 해야 되겠죠?
또 얘는 이렇게 해야 되겠죠. 여기에 그지 빨강 파랑이 반대로 돼야 되니까 얘도 맞죠. 얘도 맞아요. 얘도 맞아. 얘가 이쪽을 봐야 되겠죠. 이쪽을 봐야 되겠죠. 그죠. 맞아요. 다 맞죠. 막대자석을 나침반 가까이 가져갔을 때 나침반의 바늘 나침반 바늘의 방향이 바뀌는 건 나침반 바늘도 뭘로 되어 있어요? 자석으로 되어 있어요. 같은 극끼리는 서로 밀고 다른 극끼리는 서로 잡아당겨요. 전류가 흐르는 전선 위에서 나침반의 바늘 움직임 그러니까 볼게요. 여기가 플러스 극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극이에요. 그죠? 스위치 열었을 때는 전류가 흐르지 않으니까 뭐 아무데나 보겠죠. 맞아요? 상관없이 보다가 스위치를 닫았을 때는 그죠? 이렇게 됐네요. 이렇게 바뀌었어요. 열었을 때는 지금 극을 이제 바꿨어요. 위아래 플러스 극을 바꿨어요. 그랬더니 바뀌었어요. 아까는 요걸로 갔는데 이번에는 요걸로 가. 전류가 흐르는 전선 위에 있는 나침반 바늘이 움직이는 까닭은 전선에 흐르는 전류도 막대자석처럼 나침반 바늘에 영향을 줍니다. 알았죠? 저 정도로만 봅시다. 전자석을 만들어 전자석의 성질을 알아보기. 전선을 감은 볼트. 전지 끼우기, 집게 달린 전선, 전선을 감은 볼트가 제일 중요하죠. 스위치, 전자석을 완성할 거예요. 스위치를 닫고 전자석을 시침 바늘에 가까이 가져갔을 때 시침 바늘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 거예요. 전자석의 양 끝에 나침 바늘 놓고 스위치 닫았을 때 절대랑 또 전류의 방향을 반대로 한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또 한번 볼 거야. 전자석을 시침바늘, 시침바늘 알지? 우리 핀, 핀 알지? 핀, 5핀, 그지? 얇은 거. 시침바늘이 전자석에 붙어요. 알았죠? 스위치를 열으면 안 붙어요. 나침반을 갖다 놓으면, 여기가 플러스 극이죠? 플러스 극. 그죠? 플러스 극이에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플러스 극 쪽에 있는 게 그죠? 이쪽이 이 북쪽을 가리키는 거 그지? 맞아요? 원래 걔가 이쪽으로 갔어요. 얘는 반대고요. 얘를 했더니 어떻게 돼? 이게 위치만 바뀌었잖아요. 그죠? 맞아? 여기가 당연히 빨간 게 이쪽을 보내요. 플러스에서 나온 쪽이 빨간 거를 보내요. 그죠? 전자석의 성질. 전자석의 극을 바꿀 수 있어요. 전류가 흐르면 자석과 같은 성질이 나타나요. 전자석이 어디 있어요? 세탁기, 선풍기, 헤어드라이어, 전자석 기중기, 스피커 안에 뭐가 있어요? 전자석이 들어있어요. 스피커 안에 뭐가 들어있다? 전자석, 전자석 기중기. 자. 전기 제품을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한 노력. 퓨즈. 전기 회로에 큰 전류가 흐르면 퓨즈가 끊어지면서 전류가 흐르지 않게 한 게 퓨즈예요. 바이메탈 장치. 온도가 높아지면 바이메탈이 휘어지면서 전기 회로의 연결을 끊어 놓는 게 바이메탈 장치예요. 전류가 갑자기 그런 일은 없지만 내가 집에 2,000만원짜리 텔레비전을 샀어. 벽걸이 텔레비를. 예를 드는 거야. 내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근데 이게 우리 집이야. 우리 집에 저걸 샀는데 우리 집에 이게 전기가 들어오는 전선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우린 시골이라서 예를 들면 전봇대에서 그죠? 전기를 끌어오겠죠? 번개가 치네. 번개 맞았어. 아주 높은 전기가 흘러서 들어오겠죠.
그러면 이게 TV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테레비가 고장. 고장나죠. 그죠? 예를 들면이야, 예를 들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큰 전류가 흐르면 여기에다가 요 사이에다가 뭐를 두는 거야? 퓨즈라는 걸 놓아. 퓨즈에도 전류가 흐르는데 얘는 큰 전류가 흐르면 퓨즈가 또 끊겨 가지고 전기가 이쪽으로 안 들어가게 만드는 거야. 그러면 텔레비전은 안전하겠죠? 고가의 장비나 웬만한 전자 제품에는 퓨즈가 다 들어있어요. 퓨즈라고 쳐볼게요. 퓨즈도요, 종류가 되게 많아요. 자, 얘도 퓨즈예요. 알겠죠? 얘가 제일 일반적이라고 보면 되겠다. 얘가 좋네요. 얘 둘 다 퓨즈예요. 얘도 퓨즈고요. 이 전기가 이쪽에서 흘러서 요렇게 가서 요로 가는데요. 어? 요 가운데 있는 요 부분은요. 그죠? 요 부분은요. 온도가 높아지면요. 쉽게 녹는 물질로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납 종류인데 납보다 더 빨리 녹아요. 납땜 알죠? 납땜. 그죠? 걔는 잘 녹죠? 쇠보다도. 그지? 한 400도에서 녹을 거예요. 응? 쇠는요, 400도에서 몇천도 돼야지 녹아요. 이런 스테인레스 같은 거는. 알았죠? 그런 게 여기 들어가서 큰 전류가 흐르면 이게 또 끊어지게 된 게 뭐다? 여기에도 되게 얇게 두 줄이 들어갔어요. 알았죠? 그래서 여기가 또 끊어져요. 알았죠? 요게 뭐다? 퓨즈다. 그럼 퓨즈가 끊어지면은 다시 얘를 사서 교체해야죠. 이거 팔잖아. 이거 팔잖아. 800원이잖아. 얘는 쉽게 전구 교체하든지 요거 빼고 그대로 끼면 되겠지? 쉽겠지? 그지? 얘도 쉽겠죠? 그거 빼서 얘를 끼우면 돼요. 이게 바로 퓨즈예요. 퓨즈. 이쁘죠? 여러 가지 색깔의 퓨즈가 많죠? 이거는 소형 퓨즈, 대형 퓨즈, 그지? 최신형 퓨즈, 관 퓨즈. 알았죠? 이 얇은 거는 적은 전류고 이거는 잘 안 끊어지겠지? 그지? 진짜 높은 거겠지? 종류가 아주 많을 거예요. 알았죠? 여기 있잖아. 32V에 10A짜리예요. 다 거기에 다 있어요. 용도가. 퓨즈는 봤어요. 바이메탈 장치. 여기 있을까? 바이메탈은요, 예를 들면 이 철파 철 얇은 철을 두 개를 이어놓는다고 생각해. 두 개를 붙였어.
두 개를 붙였어. 예를 들면 우리 그런 것도 배워요. 우리 풍선이 있어. 풍선. 긴 풍선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테이프로 밑에다가만 붙였어. 이게 어떻게 될까? 가만. 어떻게 될까? 얘가 요렇게 휠까? 아니면 얘가 요렇게 휠까? 여기가 더 늘어나겠니? 아니죠? 맞아?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맞죠? 그리고 우리 그것도 있어. 우리 오징어 있죠? 오징어. 오징어에 여기 껍데기 있어? 없어? 껍데기를 제거 안 하고, 물에다가 삶으면 이 껍데기가 위에 있잖아. 만약에 밑에 있으면, 그지 밑에 있으면, 이렇게 휩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자, 그거랑도 비슷한 건데, 온도에 따라서 바이메탈이라는 거는 온도가 높아져. 높아지면 이게 어떤 게 더, 온도가 높아지면 부피가 늘어납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맞아? 늘어나면 이 두 개가 늘어나는 정도가 틀리다면, 맞아? 이런 현상이 일어나겠니, 안 일어나겠니? 나죠? 어느 쪽으로 휠 거예요? 이렇게 휘든지, 이렇게 휘든지. 요거에다가 스위치를 만들어놔. 이 밑에 전기가, 원래는 이렇게 붙어 있는데, 전기가 이렇게 흐르는데, 그지? 온도가 뭐 높아지면 이게 위로 휘겠지? 그러면 전류가 흐르겠어? 안 흐르겠어? 안 흘러요. 이게 그런 거예요. 해당 제품의 온도까지 올라가면 이게 전기가 안 흘러게 이렇게 딱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 안에 이런 게 장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이메탈이에요. 바이메탈. 자, 바이메탈 온도 스위치. 어느 온도까지 올라가면 떨어진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맞아요? 잘 보이진 않는데. 이게 됐다. 바이오 메탈 온도계. 저건가? 예를 들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야, 저런 게. 그래서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거야. 알겠지? 알겠죠? 뭐라고? 바이 메탈 장치. 바이메탈 장치도 봤어요. 여기 뭐 학습용기 그게 나오질 않죠. 아무튼 많이 쓰는 거예요.